네, 오늘의 준비된 두 번째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파리 이터널과 휴스턴 아울로즈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나긴 패배의 수렁을 드디어 좀 이겨내면서 네. 예, 밝은 태양빛을 지금 태양을 좀 쬐고 있는 그런 휴스턴 아울로즈인데 현재 이제 10연패를 뚫고 나왔어요. 나왔어요. 기나긴 그 암흑가드 터널을 뚫고 나왔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도 계속 졌어요. 맞아요. 5연패 하다가 지난번에 방금 경기 있었던 그 토론토를 상대로 그렇죠. 돌진 조합의 블라세와 단테의 힘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첫승. 맞습니다. 이것이 연승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그래도 지난번 최근 경기에 아주 좋은 결과를 좀 가지고 게임 끝냈었고 블라세 선수의 두 피스트는 진짜였어요. 아, 이건 진짜예요. 피지컬이 네. 미쳤어요. 피지컬도 피지컬이고 순간적으로 그 상대방을 찾아서 덮쳐 들어가는 그 동체 시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즉 지금 메타 변화가 지난주차와 이번주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른데 네. 이미 둠솜에 특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확실히 휴스턴을 조금만 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냥 기존의 본인들이 드디어 이제 갈피를 잡고 첫승을 하고 그 이후에 연습해오던 이 메타를 조금 더 신경을 잘 쓴다라고 한다면은 네. 오히려 지금의 이 영웅벤이 주어진 지금이 휴스턴 입장에서는 더 기쁠 수 있겠죠. 네, 이런 네.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을 정도로 예, 큰일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엑지 선수 나오는데 엑지 선수가 오늘 사실 밴됐어요. 지금 엑지 선수가 나왔지만 네, 거의 엑지가 밴된 느낌이긴 예. 하죠. 그래서 뭐 한조라든가 뭐 꺼내들 만한 캐릭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여러 가지로 굉장히 피곤하게 경기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엑지 선수가 뭐 한조도 할 줄 아는 선수고 좋은 선수 임에는 틀림이 없기는 합니다만 네네. 어우 지금 뭐 세 선수 다 세 선수 다 1등이에요. 각 그 막타 예 막타에서 디바 1등은 한빈이고 맥크리 1등은 엑지 그리고 FD가 FD가시죠. 예, 예. 저희가 이제 아니까 뭐 저희가 수정해 드릴게요. FD가스 네. 또 역시 1등 야. 막타 1등, 솔로킬도 1등 그렇죠. 히어로 데미지도 사실 2등 정도면 거의 뭐 1등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 상당한 실력을 보여준다는 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맥클이나 위도우 하나는 진짜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뭐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밴됐어요. 밴됐어요. 물론 네. 한조도 됩니다. 네. 한조도 되고 여러 가지 정도로 잘할 수 있는 선수지만 뭔가 메인 캐릭터 같은 느낌은 사실 아니죠. 그렇죠. 네. 좀 그런 부분에 사지만 뭐 기본적인 에임이 워낙 뛰어난 선수고 센스가 있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솔저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한조 등등 다른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리그 팬들에게 좀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역시 어순 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예. 이 메타 변화 때문에 오히려 사실 엑지 선수가 잠깐 들어가고 그냥 순 선수가 나와서 좀 더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줄만 한 메타예요 이게. 그렇죠. 특히 네. 트레이서 같은 영웅을 아주 특화된 이런 모습 좀 보여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바로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나는 트레이서를 특출나게 좀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바로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물론 트레도 트레입니다만 순 선수도 어느 정도 한조를 꽤 잘 다루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뭐 파리는 여러 가지 조합이 사실 다 돼요. 뭐 벤베스트 선수와 함께 한빈 선수가 같이 그냥 오리사 시그마 들고 나와서 대치전을 하는 그런 조합도 가능하고 한빈 선수의 디바가 워낙 일품이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실력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죠. 그럼 뭐 아예 뭐 돌진형 조합 네. 충분히 가능하죠. 한빈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팀의 공기가 달라졌고요. 팀의 조급함이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메인 탱커인 벤베스트 역시도 어느 정도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게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한빈 선수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고 3승 1패입니다 파리. 분위기 좋아요. 이 분위기를 이어서 휴스턴까지 잡고 비교적 약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최근 경기는 휴스턴이 임팩트 있는 모습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경기력 자체가 경기의 그런 스코어 자체가 훨씬 더 휴스턴이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파리 입장에서는 휴스턴 정도는 잡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순 선수 오늘 아주 멋지게 또 뿔테 안경 끼고 왔는데요. 준비된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역시나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팀마다 해석이 다르니까요. 오늘은 시작이 라펠. 어허. 그리고 역시나 단테 블라세. 이게 맞죠. 오늘 경기 전에도 저희가 쉴 때 계속해서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또 예측을 하고 환경 해설이 첫 번째로 얘기를 꺼낸 것은 블라세 단테 조합일 것 같아요.라고 네. 저에게 좀 얘기를 해줬었는데 린저 밴됐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린저도 사실 지난 마지막 그 라운드는 잘 끝냈었는데 잘 끝내긴 했는데 이 두 명이 보여진 임팩트가 좀 굉장하긴 했어요. 네, 이제는 맥메이가 지금은 안 되는 메타다 보니까 괜히 메이 하나 물론 메이를 그 단테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괜히 무리해서 쓰지 말고 그렇죠. 본인들이 잘하던 이 손보라 위주의 조합들 꺼내들면 되죠. 예, 네, 특히나 이 블라스 선수의 그 사기적인 둠피스트의 모습 그리고 단테 선수의 원래 손보라 그 자체로서 뭐 장인의 그런 느낌을 물씬 보여줬었던 지난 시즌이라면 그것을 이번 시즌까지도 증명해낸 그런 경기가 좀 나왔었죠. 네. 분명 휴스턴 입장에서는 사실 근데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눈에 좀 뻔히 보이는 편이에요. 둠솜이 가장 잘 됐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돌진형 조합을 쓰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
반대로 파리 쪽에서는 아직 뭘 꺼낼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간에 일단 공개된 전략 자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메타에 얼마나 어떤 팀이 더 적응을 해서 잘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뭐 현재까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빠르게 좀 1경기 전장 들어가서 오, 픽창을 살짝 보니까 로드호그가 픽이 되어 있긴 네, 했어요. 뭐 자리아도 지금 뭐 잠깐 보이고 루시우의 오리사에 네. 들어가 봐야겠죠. 그렇죠. 들어가서 봐야 돼요. 네. 여기서 너무 설레발쳤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저희가 들어가서 양 팀의 색깔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예, 빠르게 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예, 두 팀 모두 이 오아시스에서 얼마나 좀 멋진 경기를 펼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는 일단 좀 뚜껑이 열려봐야 되는데 근데 휴스턴도 단테 선수가 또 트레이서도 많이 하던 그런 선수고 솔트 뭐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무엇이든 되죠. 앞서서도 이 솔트가 나왔었으니까. 네. 자, 메이가 여전히 좋다라는 것은 앞 경기에서 야키 선수가 지금 증명을 했었는데 니코 선수도 아주 튀는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좀 메이로서의 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팀이 3승 1패거든요. 네. 자, 갑니다. 오, 어허. 이거 파리 쪽에서는 그냥 오리사 자리아로 나왔고 인파이팅. 그리고 휴스턴은 둠트예요. 야, 둠트. 와! 돌트에 여기도 메이퍼 둘 다 인파이팅인데 한 번에 포커싱으로 들어가는 조합과 네네 아 이거 자리아까지 들고 나왔어요. 좋습니다. 오 이거 재밌는 그걸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빠른 속도로 들어왔죠. 자영업대 순 잡니다. 네, 오자마자 오랜만에 나와서 꿀짱 순 잡... 이거 블라세! 이거예요 이거! 블라세의 무서운 점은 이거거든요. 이 선수 폭주 기관차라니까요. 네. 달리기 시작을 하면 아무도 제어를 못하고 이거 메이 없기 때문에 문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유지력으로 재미 못 보면 그냥 한 명씩 얻어 터집니다. 살짝 얼굴 보이면 로켓 펀치예요. 와우! 이러면 사였기 때문에 맞고 일단은 살아남았고 터졌어요. 하지만 그 데미지를 무시할 수는 없죠. 네. 아니 그냥 두드리면 되거든요 이게. 예,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열립니다 둠피스트. 물론 이 안에서 한빈 선수가 고에너지를 엄청나게 때려줬기 때문에 중력자타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채워내긴 했거든요. 이러면 한 번쯤 사용해야겠죠. 이게 만약에 예측이 될지 혹은 메코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 보였던 그 먹방 어허. 이번에는 자리아 중력차타 먹어줄 수 있을지도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저 메이가 좀 죽고 디바가 죽고 디바가 오기 전에 과연 중력차타는 어떻게 사용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제 이 상황 바로 사용했죠. 디바가 먹게 됐죠. 힐맨 잘 들어갔어요. 저 위에 포커싱을 하는데 불사 때문에 지금은 좀 잘 버틴 것으로 보이고 일단 남편이 잡히기는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일단 무마가 좀 버티면서 직결의 원시의 분노기 때문에 불라세가 앞라인 이렇게 돼요. 버텨주면 불라세가 다 잡죠. 다 잡아요. 이거 안 돼요. 오오. 진짜 이 둠트 특히나 둠피스트 위주라는 이 전략은 휴스턴이 어디 가서 뒤쳐지는 팀이 아닙니다. 네, 자탄으로 2층에 힐러들 묶어놓고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불사 때문에 꽤 오래 시간이 낭비가 좀 됐었고 그동안의 킬이 안 나와요. 순 바꿨어요. 궁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민 선수도 디바를 좀 바꿔주면서 조합을 좀 변화를 좀 모색을 네. 하고 있긴 한데요. 메인은 궁 때문에 일단 눈보라 한번 던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먹히면 노미래. 그렇죠. 그러면 노퓨처. 예. 미래가 없습니다. 바로 게임 터지는 거예요. 자연 에프니가 지금 두리번을 들고 자연 힘을 맞았고 오우. 자 이러면 자 눈보라 타이밍 잘 잡아야 되는데요. 메코 얼리고 놓고 얼려 놓고 그냥 메카 깨고 메카 터지고 눈보라 던지겠다. 비트까지 쓰면서 비트 다이브로 일단 들어가서 메코 정리는 됐는데 근데 주변에 적을 좀 글쎄요 진영이 좀 무너졌던 걸 그래도 잘 파고들어서 벤베스트 한빈 안쪽에 들어가서 존나 잘 속아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아직까지 방심할 때가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무마 살아 오? 오? 아니 무마 도망가는 자리에 네, 킬을 하러 갔는데 순 선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점프팬만큼 뭔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저희 둘 다 같은 생각이었죠? 그렇죠. 갑자기 도망갔는데 딱 떨어지는 예. 타이밍에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었을 텐데 무마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 점프 끝에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갔더니 순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안 보여줘. 그렇죠. 네, 아. 자, 그리고 여기서. 99% 체력 600짜리 트레서 집어넣고요. 포커싱! 아! 이게 포커싱이다! 아, 포커싱. 너무 편안한데요? 희망편. 와. 이게 바로 희망편. 이게 희망편. 이번 전 경기가 절망편. 이건 희망편. 희망편. 왜냐면 무마랑 후퇴에서 같이 놀잖아요. 네. 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자, 너프디스 뭐, 밀어버리면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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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리필용자 폭에 블라스가 잡히고 폴트에! 갑자기 주말 얘는? 갑자기? 잠시만요. 라펠타! 포커싱으로 잡혔죠 이거? 방심 그 자체. 순선수 트레이서도 일품이거든요. 네. 뺏었어. 야 이거 대놓고 방심하다가 지금 이상한 플레이가 나왔죠 지금은. 이래서 군대 간 에스카가
예? 네, 공익간 에스카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갑자기 에스카, 갑 에스카. 방심하지 말라고. 네. 예, 이러니까 방심하지 말라고 명언 날리고 그렇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이거 이 싸움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자, 이제 여기서 안쪽에 먼저 들어옵니다, 파리. 하죠, 포커싱. 잡았죠? 오오, 벤베스트. 아, 포커싱이 좋아요. 벌써 안, 오! 벌써 안 붙었는데 마무리? 오, 반대로 한 명 선수가 먼저 터뜨렸어요. 나로가면 바꿔 들어가서. 오? 정민도 지금은 빠르고요. 오늘 한 번 더 기회는 있습니다. 잠시만요. 물론 휴스턴이 궁 자체가 아직은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뭐 자폭 다이버나 나눔강아지도 오고 네. 잭슨 선수의 집결까지 가능한데 문제는 파리가 순 선수가 자리 잡고 있다가 펄스 붙이는 변수 하나 그거밖에 없죠. 시간 끌다가 니코 EMP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탱커궁으로 시간 버티고 말씀하신 EMP가 예쁘게 펼쳐지면서 게임 역전. 네. 이 구도가 지금 남아있고요. 벌스 먹고! 와, 메커! 야, 와, 이거 뒤에 와서! 그러면서 이거 카운터 쳤는데. 와! 라펠이 또 터뜨렸고. 네. 이거 됐습니다! 나노가 잡고. 잠시만. 자폭에 또 하나 잡혔고. 어? 지뢰밭 깔리고. 어? 이러다가 니코 EMP 오면. 잠시만요. 이거 게임이 좀. 네. 물론 아직 휴스턴이 유리해요. 휴스턴이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 있는데. 아! 이때 교환 못하게 일단은 잡아내는 데는 성공. 결국 복귀했습니다만 단테 선수가 난전 속에서 잘 잡아내고 있죠. 야, 단테 다 잡고 있습니다. 니코가 결국 EMP를 못 채우고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건 됐어요. 거의 된 것 같죠? 이거는 휴스턴이 1라운드를 그냥 잡겠는데요. 와, 휴스턴 변화된 모습. 지난번에 그 승리 이후에 그리고 단테 선수가 저는 얼굴 볼 때 항상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 와, 상대방이 그 체력적인 영웅에 대한 포커싱이 되게 좋은데요? 이미 메일을 안 하는 순간 내가 메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행복했지. 아, 그렇군요. 아니, 얼굴에서 그 부담감이 이전보다 좀 덜어진 그럼요. 것은 원래 소프트 장인이라 나 원래 이제는 메일 안 해도 돼. 그럼요. 할 줄 모르는 거 보면 잘 안 되는 것보다는 몸에 맞는 걸 입어야 되잖아요. 행복. 그렇죠. 행복어치. 이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에. 영웅 하나 바꿨을 이게 뿐인데. 맞습니다. 행복. 특히나 이제 둠피스트를 아주 잘하는 블라이스 선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좀 부담감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분위기를 본인들의 것으로 잘 만들고 있죠. 네. 마지막에는 메코가 진짜 하드 캐리. 아, 후방 라인 물러오는 거 보자마자 바로 딱 들어가서 펄스 먹어 버리고 정리까지. 저는 가장 멋졌던 건 한 방에 인파이팅을 열었었는데 휴스턴이 힐러들과 함께 또 맞받아친 거. 이런 네. 부분도 아주 멋졌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 솔트 2층이 또 중요하니까 솔트예요. 네. 빠르게 가서 여기 자리를 먼저 잡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죠? 2층을 빠르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솔저 프리드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좀 보이고 네. 솔저 킬에 기여하는 능력은 되게 좋거든요? 딜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네. 자, 여기서 솔저와 솜브라, 아 솜브라와 트레이서가 흔들어주고 있었던 거 오우 루마이킹 해킹당했지 못 빠져나오고 잡혔어요. 맞습니다. 약간의 우왕좌왕하면서 케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솔저가 때리는 건 약간 좀 간지럽거든요? 네. 오! 오! 이쪽에 전제하러 왔다가 지금은 터졌고 그리고 메코가 살았고요. 네, 최대한 EMP를 좀 많이 채우기 위한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점도 이미 8일 거라. 네. 에프디간! 핵킥! 아호! 교환 이 정도 마지 모르죠? 또 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안쪽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와, 순 선수 젤레타유 오! 그러나 무마! 전술도 중경 키고 무마까지 한 번에 달려들어서 난전 속에서 EMP 오기 전에 정리됐죠? 네! 이것이 바로 포커싱 희망편. 야, 포커싱이 굉장히 매섭게 들어와요. 아니 참 메타에 따라서 그 팀의 색깔이 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파리가 2층 쪽 안에 있는 적들을 제거하려고 시간이 너무 오래 끌리다 보니까 이미 잡혔던 모마가 빨리 합류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네 균열이 좀 일어났었고요. 그렇죠. 자, 펄스?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단테? 근데 EMP 연기 잘못 쓰다가 이거 EMP 연기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EMP! 잘 들어갔죠, 잘 들어갔죠. 깔끔하게 들어오면서 제거하는 모습까지 네. 좋은데요. 이건 뭐 EMP가 워낙 지금은 잘 깔끔하게 후방 라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좁은 구간에서는 윈스턴이 공격해서 이렇게 때리면 질 수가 없죠. 깔끔합니다. 최대한 시간 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메코가 근데 힙까지 잡아내고 버티고 자포까지 일단은 잘 가둬놨습니다. 순의 마무리까지 네. 아, 좀 아, 치열한데요. 역시나 진짜 얼마만에 보는 이 트레이서들 나오면서 윈디 같이 나오네요. 아, 좋네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되게 예전 생각 나는 것 같아요. 네. 순하면 우리나라 탑 그 트레이서들과 경쟁해도 경쟁력 있었던 대단한 트레이서 아닙니까? 엄청난 트레이서죠. 그런 예. 모습을 포커싱으로 좀 보여주겠다는 생각이고. 네, 최고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휴스턴인데요. 집결로 안쪽 자리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보이는데 순 선수 펄스 봐야 돼요. 이제 갑작스럽게 들어왔어. 여기 펄스 붙었어요. 붙었어요. 아! 부착 성공.
와, 순 역시나. 네. 역시나 명불 허전입니다. 빼야죠. 이건 힙 선수가 초월까지 키면서 달려들고 있는 초월 다이브이기 때문에. 맞아요. 깔끔하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휴스턴 입장에서 맞습니다. 리스폰 망치기 위한 초월 다이브. 굉장히 깔끔합니다. 현재 그 파리 이터널은 6위에,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오, 경기력 괜찮아요. 결국은 이번 턴에 순 선수의 펄스로 재미를 한번 보고 초월 쓴 거는 물론 깔끔하게 좀 정리하기 위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선택. 결국 시간 끌면서 EMP가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오! 이거 모아 속이! 야! 어! 이제는 또 야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이러면 또 야타 모아 속이 한 방에 게임? 그럼요. 이런 변수들. 그렇죠. 아! 뭐예요? 어, 약간 좀 미스. EMP 잘 들어갔어요! 와! 어, EMP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아, EMP 오늘 다 좋아요. 다섯 명한테 들어가면서 완벽 정리돼버렸고, 이거 계산이 안 됐나요? 아니, 라펠은 숨어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카운터 치는 게 보통 이제, 어, 제네사나 루시우가 밖에 있다가 궁 써주는 건데. 네. 아, 잘 안 됐습니다. 생치장만 남아있고 역전. 따로 맞죠? 네,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또 1대1 상황이 좀 되면서, 그러니까 파리가 확실히 그 1라운드를 지더라도 바로 2라운드에서 좀 분위기 달라지는 모습이고, 물 마실 때 이 마이크 때문에 이렇게 마시는 거죠? 그렇죠. 마이크 때문에 옆으로 마이크를 또 이렇게 돌려서 하면은 마이크가 귀찮으니까. 틀어지니까. 아, 네. 그렇죠. 아, 보이스가 확실하게 완벽하게 나가기 위한 각도가 이제 틀어지면 안 되는 거군요. 오, 알겠습니다. 오, 다 맞춰 놓은 거다 보니까. 네, 네, 네. 뭐 올리고 먹는 선수들도 있는데 네. 뭐 개인 취향이죠, 뭐. 아, 아, 그런 거죠? 예, 예. 네. 또 세팅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아는 동생 중에 자로 재면서 세팅하는 그렇죠, 동생 그렇죠. 있어요. 네. 예, 키보드와 나의 그런 간간의 거리와 마우스의 거리도 항상 자로 재던 친구 있거든요. 그럼요. 광물 캐는 소리도 중요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때문에 이제 포즈 걸던 동생도 하나 있었어요. 네, 박태민이라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여기를 봤고요, 라이브로. 네. 자, 순 선수가 이렇게 콩나물 달고, 소위 콩나물 네. 달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좋아요 구슬. 네, 좋아요 구슬. 네. 조화 아닙니다. 조아요 네, 좋아요 구슬. 좋아요 구슬 달고 들어갔을 때 이런 트레이슬 간의 캐리력. 네. 이게 보름잼이야, 꿀잼이에요. 이번에는 확실히 파리가 포커싱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순 선수도 약간 몸이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아, 해킹! 으아, 점프 못해요! 깊었는데, 버티나요 이거? 퍼졌어요. 디바, 메코, 잘 살려줬습니다. 야, 한 번 더 뛰어들면서 포커싱 역행 빠졌고요. 역행 빠졌어. 콜댕이죠, 콜댕이죠, 콜댕이죠. 트레이서만! 마지막 아국해요. 아구디바 한빈! 한빈도 똑같이 우마기어! 소름! 힙! 예프리가 체력! 예. 근데 피관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네. 아, 피관리 때문에 네. 힐러 체력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암라인도 못 살려줬어요. 와, 아구케어 때문에 저는 지금 소름 돋았는데 어, 하지만 네, 말씀하신 또 체력 관리 때문에 네. 휴스턴이 멋지게 잡아냈습니다. 한빈 메코 체력 관리도 좋고 좀 더 유지력이 역시나 좋고 프리디를 더 때려놓을 수 있는 쪽은 역시나 블라스 선수의 솔저가 있다 보니까 아, 뭉쳤을 때는 솔저가 지금 조합에서는 훨씬 좋죠. 네, 힐도 되고 딜도 되고 최강 캐릭. 어라? 어, 어, 알고 보니 완벽 밸런스. 어, 그렇네요. 자, 이도 저도 아닌 조합 캐릭 같지만 어? 왜 저기 이제 들어갔다가 해킹당하는 포커싱 이런 거 위험합니다. 네, 해킹 때문에 점프 못 뛰고 그냥 그대로 그냥 궁계지 되는 거예요. 로드오그보다도 네, 아까운 이거. 캐릭터. 오! 벌써! 데미지만 살짝. 네, 가깝게 됐고요. 오! 자, 한빈의 메카가 네. 노려졌지만 터지진 않았습니다. 전술 조준경을 터기를 했는데! 자, 누구! 오! 변발 살렸고요. 오, 이런 몰라요. 또 안쪽에 포커싱 뛰어내면서 정리! 와! 이러면 굉장히 유리하죠. EMP 쓸 수도 없고요. 와, 이거 진짜 모르네요. 아, 엄청 치열한데요. 이게 과연 그 파리가 약간의 상위권에 있는 팀이고 휴스턴은 최하위권에 있는 팀인데 그렇죠. 저는 이게 솜트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상대적으로 일단 2층에서 지금 이득을 아! 솔저가 너무 자연스럽죠. 지금 너무 자연스럽죠. 아, 마치 여기로 아, 올려고 손보라 찾으러 온 척. 아, 그렇군요. 네, 머쓱타드. 네. 그 2층에 그 뛰어들어봤자 탱커 둘이서 들어가는 걸로 사실 그 솔저를 잡거나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어? 무마? 어? 따로 이쪽에 차... 어! 따로 갔어! 원시문을 억울고 도망가 살아가자! 체력일! 체력일! 지금 살려줘! 아, 잡혔어요. 예, 그렇죠. 잘 포커싱 했고요. 근데 초월이 있는 10선수가 잡힌 거기 때문에 집결도 지금 빠졌고요. 자, 그러면서 EMP 니코. 카운터만 앞에 선수가 잡힌다고 하면 그냥 100대로 나와요? 네. EMP 좀 아끼고 싶겠지만 이건 상황 보고 바로 성공. 써서 어느 타이밍에 쓸지 포커싱 극딸같이 달려들고요! 네, EMP 안 쓴 정리가 베스트! 이거 초월! 오! 이러면서 순! 네, 이거 이러면 파리는 오! 쓸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눌러도 돼요. 그렇죠. 최대한 공 아끼면서 잡는 게 최고죠. 네. 라펠의 판... 어? 근데 잠깐? 힐러 전멸? 네네. 그래도 안 될 것 같네요. 네, 시간만 끌어들이는 정도고. 그렇죠. 한 번은 뺏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코를 살릴 거면 더 빨리 초월을 눌렀어야 되는데 쓸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 눌렀다가 지금은 오히려 메코의 메카가 그냥 터지고 나서 초월이기 때문에 초월이 그렇죠. 날아갔어요. 자, 그러면서 파리 터널이
궁을 암무궁 대잔치를 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요. 마지막 이스코가 여기서 뭐 말도 안 되는 EMP 수준 그렇죠. 방비력 캔슬되는 거 아니면 이번 턴은 무조건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EMP만 그냥 잘 넣어도 EMP 하나로 막을 수 있어요 이번 예. 턴. 그래서 EMP 하나만 쓰고 막는 것이 최고예요. 그 이상의 궁 낭비는 이번 턴에 더 갈 거면 잭스가 그냥 직접 켜놓고 그렇죠. 켜놓고 미리. EMP 마저도 한번 버티겠다라는 생각 해볼 만하거든요. 앞서서 5인궁 나왔었는데요. 4인궁 3인궁 4명 정도 지금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집결 이미 덮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포커싱 잘 안되나요? 뒤로 잘 빠져 실패 먹고 살고 와 이거 연계로 자포 카운터 와 세트로 다 카운터 다 파리 야 이거 반격이 매서 유성 이거 뭐 아니, 잠시만요 연계가 오히려 안되고 너무 급하게 안쪽에 들어갔다가 둘다 안쓰고 빨려 들어갔어요. 아니 이걸 아군케어 다 받으면서 버튼의 휴스턴입니다. 아 뒤쪽으로 빠지고 메코 선수의 메카 자포 카운터도 지금은 좋았구요. 야 휴스턴 위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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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이미 어디 있을지 위치도 다 알고 있었고 거점 넘어왔고 차량 빨리 안돼 끝났어요 이거. 이러면 거점을 밟을 수나 있나요? 시간 문제. 자 여기 손브라가 오고 있긴 한데 휴스턴 어림도였습니다. 휴스턴이 야, 이게 바로 영웅 벤픽했다는 와. 팀 분위기 온도 변화! 부착! 부착 성공! 단테! 단테 잘합니다. 끝! 이러면 마무리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물론 섣부릅니다. 아직까지 뭐 이들의 앞으로 오늘 경기에서 이후 경기를 예측하는 것도 좀 쉽진 않습니다만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좀 밝고 드디어 웃고 있는 단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야 휴스턴이 예. 더 강팀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 확실하게 그런 손브라라던가 트레이서 운영에 있어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휴스턴 아울러즈 10연패 이후에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스트라이크 Blaze on the Doomfist. This is very unexpected. If you're going to be running Blaze, let him run a hero that he's truly great at. Do not force the McCree. It's Blaze keeping the Outlaws in the game. And Blaze again, the one setting the tone for the Outlaws now. Perfect plays from Blaze using Doomfist to perfection. And that's going to enable Outlaws to secure this hold. Blaze! Back into the fray. Can this man do it one more time? Blaze's Doomfist is absolute monster here on Temple of the Doomfist. Blaze does it again. You know, it's a fun reminder. Doom got nerfed. Tell Blaze that. Blaze looking like an absolute beast on that Doomfist. Blaze, what an absolute hero for the Outlaws in their darkest hour. Blaze plays Doom so much better than he plays McCree. Even if you go to McCree area, I still want this play Doom. This is how you use substitutions in the Overwatch League. You bring in specific players, play their best heroes. Blaze, this is what he was brought in for. Another punch, another kill. Defiant just simply can't deal with Blaze. And they glide forward into victory. The losing streak is over. 우리 휴스턴이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예, 이건 다른 팀이 됐습니다. 어떻게 휴스턴이 잘해주고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새로 보신 분들은 뭐야 휴스턴이 왜 이기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단테 웃는 모습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땐 미소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패배를 그동안 좀 많이 해서 아직은 그 빅뱅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눈빛도 제가 볼 때는 평소 컨디션의 한 60%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이런 돌진형 조합들을 쓰는 팀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포위전장이라 그렇죠. 아직 기다려야 되고 안정감 차이 보세요. 아, 와. 트레이서의 비교로 오아시스에서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전체적인 뭐 킬데스율도 지금은 단테 선수가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레이서가 가장 중요한 건 킬도 네. 킬이지만 생존하면서 그럼요. 괴롭히는 게 주 목적의 캐릭이잖아요. 생존력 자체가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물론 펄스 적중률은 순위 좀 높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물론 펄스가 유효타를 날려줄 때의 한방 역전은 됩니다만 평상시의 모습에서는 단테가 더 뛰어났다 그렇죠. 라는 걸 입증을 하는 자료였고요. 그럼요. 아주 모기 같은 플레이를 끊임없이 잡고 싶지만 잡지 못하게 해주는 것이 트레이서가 가장 주된 역할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았었고 하지만 문제는 하바나부터 시작을 했을 때 앞서 야키 선수가 보여준 메이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있냐 없냐에서 네. 생각을 해보면 휴스턴은 힘들잖아요. 휴스턴은 메이 쓰면 안 돼요. 그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니코야 뭐 그동안에 괜찮았으니까 나올 수 있지만 네. 휴스턴은 그냥 없이 가라. 네, 없이 가는 게 물론 화물 전장에서부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달려드는 타이밍이라든지 화물 유지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려워서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하는 거 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그 맥크리의 3광 없는 상황이면
솔직히 얘기해서 메이보단 낫잖아요. 예, 메이 메이 상대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럼요. 예. 반대로 파리는 오히려 이전장에서부터 왔을 때에는 본인들의 좀 주력적인 픽을 살릴 만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인파이팅으로 가요. 자, 글쎄 이 선택이 어떨지. 역시 지금 한빈 선수 시그마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그마로 사실 어떻게 보면 리크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냥 순 선수가 한 조 들어도 돼요, 지금은. 그렇죠. 왜냐면 이게 사실 이런 조합이면 트레이서가 잘 잡히기가 좀 어려워요. 강착으로 잡는 것에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데 일단 그래도 한빈 선수가 막힘 잘해주겠죠? 네. 옆쪽에 상대방이 돌 수 없게끔 잘 자리 잡아주고 있고요. 그렇죠. 트레이서가 아무래도 시그마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여기 너무 대놓고 올라왔죠. 그렇죠. 이게 솔트의 정석은 힐러 들과 솔저가 같이 있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왔다 그냥 반응 못하고 잡혀버렸고. 그렇죠. 와, 그리고 단체 선수 그냥 붕괴져 올라가는 거죠. 리퍼 없으니까 그냥 막 달려드는 거죠. 네. 어차피 앞을 안 녹는 거 아니까. 이것저것 이거 전원 플레이. 측면에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단체. 견제받을 게 없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은 트레이서 잡을 게 사실 브리기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뛰어다니면서 뭐 휴리팩, 방어팩 하나만 받으면 얼마든지 프리딜. 소리 좋아해, 소리 좋아해. 폭탄치는 발사자 불타 써야. 데미지. 이런 막타는 무마가. 아, 이거 암라인 못 버티고 결국 잡혔고요. 방벽 없습니다. 네, 이러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 지지기 딱 좋죠. 지지기 이런 궁도하여, 궁도하여. 원시의 문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달려드는 거고. 와, 무마. 비트에 나로공을 다 뺐어요. 원시의 문으로 파고들어 사람 안 돌아간다면. 그러면 라펠에 궁도 채워주고. 이러면 파리는 여기까지 우회전은 틀었지만 네. 문제는 말씀하신 라펠의 초월과 함께 다이브. 이러면 자, 근데 앞라인의 체력 관리가 지금 안 돼서 그냥 터져버린 턴이라서. 아, 포커스. 네. 그냥 초월의 전술조 중경 다이브로 안쪽에 네. 먼저 터트려버렸죠. 앞라인 터지고. 어색한 얘기입니다만 포커싱의 휴스턴입니다. 이런 말하면 어색하냐? 저도 얘기했지만 어색해요! 사실 휴스턴의 옛날 모습을 생각해보면 네. 되게 잘하는 팀은 맞아요. 그렇죠. 뭐 무마의 윈스턴, 단테 트레이서 좋은데 네. 그동안에 못 보여준 게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색하죠. 10연패를 했는데요. 예, 자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이어졌었던 연패를 좀 끊고 나서 야, 너무 잘 들어왔어요. 안쪽에 초월 키면서 이런 식으로 다이브 해주니까 뭐 포트 그냥 터졌죠. 상대방의 그런 빙벽을 또 펄스, 또 펄스 본인들의 것을 만들어 지금 했고? 펜스? 잠시만요. 중력 붕괴도. 자, 하지만 측면의 단테. 네. 지금 잭스에 한 명 맞은 것 같거든요. 중력 붕괴. 그렇죠. 붕 다 빠집니다. 이러다가 눈 보라 먹히면 이거 없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 되죠. 집결 다이브 또 안쪽에 들어가 포커싱. 와, 포커싱 완전 장난 아닙니다. 눈 보라를 왜 썼죠? 눈 보라? 바꾸려. 아, 잠시만요. 좀 이렇게 화. 예예예. 환경 해설. 예예예예. 아니 이거 바꾸려고. 아, 안 바꾸네요. 이건 먹힌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네네네 이거 바꿔야지 명분이 생기는데 일단 바꾸진 않았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팔이 흔들리는데요. 이거 뱀픽 나오고서부터 확실히 본인들의 주력적인 픽을 아직 못 찾은 건지 조합도 바꾸느라 궁도도 날아가고. 반대로 휴스턴은 확실하죠. 메이 못 쓰는 거 안 쓴다. 그리고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러다가 단테가 펄스 후방 붙어서 누구 터진다. 아니 단테를 한 번도 이번 게임에서 지금 못 잡았잖아요. 네, 1분 남았습니다. 아니 지금 3분 동안 한 번도 안 죽은 거 아닌가요? 자 계속해서 일단 견제. 뭉쳐 있다가 다시 한번 여기 여기. 나 지금 한빈 쳐다보는 거 알고. 우와. 내가 대놓고 있었는데 한 번 딱 꺼질 것 같아서. 그쵸, 매트 살짝 끌 것 네, 같아. 끌 것 같아 던진 건데 이건 한빈이 잘 먹었고요. 자, 맥코의 자포 더 맞으면 안 됩니다. 와, 맥코 위치. 이러면 천천히 한 명씩 리스폰 꼬아지면 이거 어떡하죠? 자폭 위치 진짜 애매모호하게 떨어져가지고 거의 그냥 숨을 곳이 없을 정도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따가 이거 보여드리죠. 궁금합니다. 잡히면 리스폰도 꼬이고. 야, 아니, 팔이 완마? 아니, 이 타이밍 끊기는 거는 좀 아닌데요. 트레이너에서 빨리 올 수 있습니다만 네, 글쎄요. 비트 다이브로 그냥 버티면서 나노강아지로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힘들겠는데 저도 네. 커야죠. 들어올 때 그래도 될 만할 것 같은데요. 자, 나도 윈스턴 준비해서 뭔가 안 합니까? 못 밀나요? 아니! 아, 밀다 터졌고. 아니, 이게 들어가는 길이 죽었어요. 비트를 더 빨리 눌렀어야 돼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전술중경 카운터로 생각한 것 같은데 이런 펄스 시간이 빛나의 포커싱 이미 당해버렸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단테의 펄스도 있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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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으로 치죠, 뭉게.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 탱이! 아, 메코 막타! 방벽에 붙었어요, 펄스도! 메코가 다 포커싱에서 정리합니다! 아, 포커싱의 휴스턴입니다! 더 이상 궁도 없고! 야, 이거 완막이에요! 완막이에요, 끝났어요!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지기 있습니까? 이거 반칙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다른 팀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럴 수가요. 정말 5연패 하던 팀 맞나요 이번 시즌?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아니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단테가 일로 오죠 지금. 아, 아 와. 좋다 좋다. 나도 아 잭세야 아, 나도 나도 아, 해줘 아, 나도 해줘 아, 나도 일로 와 니가 와. 내가 포기하면 내가 민망해져. 그렇지 아, 고맙다 땡큐. 봤어요? 아, 이거 서로 같이 갔어요. 야 이렇게 의자를 끌면서 가는 이런 서로 간의 이런 게 중요한 모습. 거예요. 만약에 잭세 선수가 여기서 그냥 아 어슥해가지고 그냥 돌아왔다라면 그렇죠. 경기력에 영향 미칩니다. 맞아 거기서 많이 소심하게 가다가 어 내가 손바닥을 못 맞출 것 같네 하고 다시 의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소심하게 살면 안 돼요. 네, 근데 계속 오라고 예. 해서 딱 해주는 단체 너도 와 가지. 너도 와. 아 좋아 이게 호흡이에요. 이게 또 분위기고 그렇죠. 이거 완망이에요 파리는. 야 이럴 수가. 궁실 속도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그냥 힘으로 가는 포킹 조합 써도 되거든요. 어제 베이스일 줄 알고 그렇죠. 그냥 자꾸 인파이팅 조합 하지 말고 암레 포커싱 제대로 안 될 거면은 차라리 그냥 한조 들고 나와서 포킹 그렇죠. 재미 보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블라셀 선수가 그 리그를 경기를 좀 한 경기 한 경기 치를수록 안정감이 보통이 아니네요. 안정감이 생기고 있는 게 보여요. 네. 확실히 매크리 할 때는 실수하는 점은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에임 자체는 그냥 무난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네. 솔저를 하다 보니까 그 무난함이 오히려 득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파리 현재 5위 팀이잖아요. 3승 1패. 아니 사실 휴스턴 지금 꼴찌 팀이잖아요. 거의 최하위 팀이에요. 최하위예요, 경기 수로 따지면은 사실 최하위가 맞습니다. 네. 둠트루 입구 뚫어내겠다는 생각. 인파이팅이 세니까요. 자 여기서 시간을 좀 오래 벌겠다는 건데 빈벽과 함께 리퍼의 가격을 하네요. 포커싱 근데 들어온다 힐베. 오 일단 그래 정리 전략 네. 성공 현재까지는요. 와! 우와 이러면 오. 당연히 수비 쪽은 이렇게 잘리면 예. 공격적인 스포이 너무 가깝죠. 이러면 두피스 나오죠. 그렇죠 또 두피스. 아 블라세 4연킬 5연킬 블라세 5연킬 진짜 블라세. 아니 괴물이에요. 매드무비 보셨죠 여러분? 벌써 지금 멈추고 있는 거 봐요. 매드무비 괴물이에요. 와 지금 형 이렇게 원샷 잡아줄만 하잖아요. 둠피 마스터예요 지금. 와 둠피 하나만큼은 야 이 선수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는 토론토를 잡아냈었기 때문에 일단 한 경기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걸리면 사망입니다. 아무리 이게 파리가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두 명이 없는 상황이라서 와 치료 빨리 안 되니까 그냥 다 정리 여기서? 와 이러면 현재 벌써 5연킬 중 자, 숫자 세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 트레이너를 막을 수 있는 아! 와! 두 명이 DPS 숨 더 못 쉬고 정리 나갑니다. 그냥 아 이러면 뭐 있습니까? 일로 와! 비트도 따로 빠지고요. 미래가 펄스 붙어서 미래가 없어요. 예, 네. 펄스 붙은 거 아군에게만 데미지 같이 넣고 진짜 희망편 절망편 제대로 보여주는 휴스턴. 아, 포커싱의 휴스턴 끝났어요. 순삭 휴스턴은 바로 포커싱입니다. 비비긴 해도 이건 역부족이죠. 들어갑니다. 뒤로 빠지면 끝. 2대 0. 휴스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메타가 오면서 이게 뭐죠? 아니 이게 몰래 카메라 같아요. 와, 아니 진짜로 이거 좀 몰래 카메라 수준. 이번 영웅벤의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 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는 그 맥크리가 유행할 때도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렇게 네. 막 이런 거 막 둠피스 꺼내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파리 모두 다 할 말이 없죠. 자 이렇게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파리 이터널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장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블라셀 선수의 둠피스트. 네, 이게 되게 지금 합이 좋은 게 휴스턴 입장에서는 무마메코는 뭐 믿어 의심치 않는 실력을 가진 앞라인 탱커들이에요. 특히나 무마하면 사실 라인하르트보다는 윈스턴을 워낙 잘하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앞라인이 또 잘 버텨주고 시간 끌어주다 보니까 블라셀도 어그로를 같이 끌으면서 포커싱도 완벽하고 개인 그렇죠. 실력도 뛰어나니까 후방 라인에 있는 힐러들까지도 지금은 아예 그 로커스 대신에 라펠 선수가 나와서 네네. 의사소통도 좋죠 지금은. 맞아요. 네, 힐러들 지금 이 메타가 돌진형 메타다 보니까 힐러들이 잘 살아야 되고 되게 어려운 메타인데 힐러들끼리 소통이 또 잘 되다 보니까 그게 경기에서 좀 많이 나왔었어요. 네. 상대방이 그 카운터를 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이것을 받아치기 위해서 힐러들 간의 약속 게다가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메코 선수가 들어오면서 상황에 맞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아군을 지켜주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도 했었는데요. 맞아요. 와 말씀하신 대로 신기하네요. 진짜.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그 서브 탱커와 함께 힐러들이 한국 선수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소통이 딱 돼서 케어면 케어 완벽하게 또 이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앞쪽에 들어가는 건 무마블라세 단테. 아, 그러면서 정말. 수비 때는 이 솔저 그리고 공격 때는 둠피스트. 네. 그리고 단테 선수가 와 트레이서 경쟁에서 오히려 압도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단테 선수의 몸놀림이 굉장히 가볍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정말 물론 처음에는 순 선수의 트레이서도 어느 정도 활약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는 메이리퍼를 좀 어설프게 사용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 계속해서 유효타가 안 나오고 네. 트레이서를 못 막아요. 트레이서를 못 막다 보니까 펄스가 빨리 오고 이 모든 것은 리그 중계진 때문이다. 리그 중계진에서 이번에 좀 뽑을 때 바로 엑지 벤했잖아요. 엑지 벤 맥크리와 위도우가 빠지니까 이게 사실 엑지 선수가 지금 DPS 모든 선수들 중에서의 스탯 자체가 최상위권이잖아요. 전체 모든 DPS 중에서 거의 뭐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기량을 지금까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맥크리와 위도우가 빠지면서 팀의 에이스가 그냥 이렇게 벤이 돼버리니까 그 순간 그 여파가 그냥 바로 오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파리가 준비한 건 결국은 엑지 선수를 집어넣는다라는 가정하에 메이리퍼로 좀 인파이팅하면서 유지력 있게 싸워보자. 그렇죠. 팀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힐러 조합이나 이런 것들에서 유지력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트레이서 프리딜이 나오면서 펄스의 재미를 좀 맞습니다. 보게 만든다든지 본인들이 유리한 타이밍에 눈보라를 그냥 써버리는 이런 실수가 나오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멋진 장면들 그리고 블라즈 선수에게 걸리면 죽는다. 네. 이러면서 화면 전환하면서 킬각 보는 거 보세요. 아니면 파리가 여기서 브리기테를 넣어서 뭐 무마 선수 포커싱을 딱 들어올 때 한 번에 노려준다든지 네네. 아니면 블라스라든지 단테가 날뛰지 못하게끔 약간의 CC기로 견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무마 선수 원시브는 엄청 빠르게 돌리는 계속해서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 상황에는 뭐 맥커 선수의 케어도 그렇지만 네. 서로 간의 포커싱 때문에 킬이 나와야 할 상황에서 대체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고요. 딜러 DPS 두 명은 적재적소에 상대방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장면이 나왔었는데 크런치 타임에서는 단테 선수가 이렇게 전멸 평타 잘 들어갔었고 이렇게 네, 후방 라인 계속 교란해주면서 흔들어주고 프리딜 넣어주고 그러니까 앞에 싸움도 크다 보니까 뒤를 네. 아예 볼 수가 없네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윈스턴이라든지 트레이서를 잡아내려면은 물론 리퍼의 프리딜이라든지 뭐 단일해킹까지 시도해볼 수 있게 단일해킹은 어딘도 네.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보세요. 뭐 서로 데미지 두 개 다 들어갔고 네, 트레이서 완벽 프리 이게 크런치 타임이 되게 극명하게 나뉘네요. 예, 앞서서는 크런치 타임에서는 뭐 솜브라의 배드 무비였다면 이번에는 네. 트레이서의 완전히 그냥 캐리하는 모습. 예,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네. 와, 단테 선수 사실 경기 굉장히 좀 안 풀렸었고 메이만 하면서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이 저희에게 이제 익숙해지고 있었는데 이제 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그 벤픽에서의 휴스턴은 이제는 강팀으로 분류해도 될 만큼 물론 이 메타에서는 네. 강팀으로 분류해도 될 만큼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뭐 이 정도면 사실 파리가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어떻게 왜냐면 3대0으로 끝나겠어요. 아니, 해법이 잘 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파리는 메이리퍼보다는 메이리퍼 쓸 거면 아예 뭐 브리기테라던 이런 것들 넣어서 확실하게 좀 힘을 줘서 앞라인 제압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예 포킹 조합으로 재미를 보는 게 그나마라도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저도 아니에요 지금 너무.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합 자체가 확실히 트레이서를 제압할 만한 카드 자체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리 이터널이 꺼내들어야 할 새로운 뭔가 좀 카드가 좀 있지 않다라면 이건 이대로 3대0 각이에요. 충분히 나와요. 지금 피지컬이라는 게 폭발하고 네. 있고 휴스턴 포커싱이 워낙 좋아서 그냥 무난하게 가려고 했다가는 계속해서 또 숨도 못 쉬고 얻어 터지다 끝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그런 구도가 보여요. 자, 영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해설 In case anyone was wondering. We will win tomorrow. 우리는 내일 이길 것이다. 예, 반드시 이길 것이다. 네. Will이 들어갔어요. 그럼요. 예, 우리는 반드시 예. 꼭 이길 것이다. 꼭 이길 것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완벽하네요. 네, 완벽하게. 네, 뭐 직독, must, 직독 win, 직해. will 뭐 이런 거. 직역. 네. 자, 그래서 영어가 나오면 부끄러워지는 건 뭐죠? 아, 이렇게 좀 작아지고 있는데 언젠가 저희도 영어 마스터가 한번 돼보자고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휴스턴에게 좀 많이 넘어갔는데 지금 이 구도와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봐도 파리 이터널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네, 너무 정신없게 얻어맞는 장면들이 좀 많이 보였어서 아 이게 아예 어쨌든 하프타임이니까 하프타임 동안에 분명 코치진의 얘기들도 지금은 나오고 있을 터라 네. 확실히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예 조합을 뜯어고치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준비해오던 거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나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엑지 선수가 나와서 뭐 한 조라든가 뭐 다른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어떠한 변수를 만들지 못하면 이건 이대로 3대0이거든요. 파리 이터널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잠시 후에 3경기로 돌아올게요. 네. Kyle, remember Mayhem, okay? No. Mayhem. Okay. Yes, sir. We can win. No, we need PMA. No Mayhem. Yes. I play McCree. Okay. Dante, study, okay? Okay. 와, 그 잭스 선수의 밝은 성격, 네. 친화력,
대단해요. 굉장히 진짜 밝은 선수고 오더도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방금 네네. 전에 화면에서도 플로리다전을 기억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플로리다전 0-3으로 첫 경기야 첫 경기 그렇죠 어떤 기억이 좀 있고요. 자 잭세 선수의 스탯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10분당 뭐 킬과 데스도 나오고 있고 네. 자, 처치 기여도 지금은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다가 단테 선수를 체력 200으로 계속 만들어주면서 날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후방의 상대가 물러왔을 때에도 계속해서 박밀 타이밍 잘 넣어주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차이 때문에 우리 트레이서에게는 힘을 상대방 트레이서에게는 디버프를 걸어주면서 네. 예, 오히려 이런 자신감의 차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참 이런 여유 있는 저 미소나 얼굴 표정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확실히 네. 라펠 선수 넣어준 것도 저는 친애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지금 메타에서 예. 의사소통 잘 안 되면 순간적으로 돌진 조합 엉망돼요. 절망편 보셨잖아요 1경기 때. 봤어요. 네. 다시는 뭔가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을 네. 정도의 아주 악몽 같은. 자리 배치도 아주 훌륭해요. 아하. 이렇게 또 앉아서 힐러들과 서브탱커 같이 있으면 케어도 와 나왔어요. 아, 나와야죠. 사실 안 돼도 이 선수가 나와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확실히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떤 영웅을 플레이를 할지는 조금 더 선수가 확인을 해야겠죠. 파리터널이 지금 3승 1패를 하고 있는데 엑지 선수가 팀의 방파제였던 거예요. 네. 이 선수가 없는 순간 억제기가 없는 거죠. 정말 그 정도로 예. 이 팀이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너지는. 되게 심했어요. 사실 네. 경기력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얼마나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하지만 본인이 가장 잘하는 1등, 2등 영웅이 벤이 됐다. 그래서 이제 물론 트레이서도 다 잘하겠죠.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로 이제 방송에서의 보여주는 반이 어떨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엑지 선수가 아예 뭐 솔저라든지 트레이서라든지 한조라든지 좀 다양한 영웅을 잘할 수 있는 건 선수고 물론 메인 영웅은 매크리 위도우긴 합니다만 그 외의 영웅들을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줄까 네.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스파크 선수가 올 때까지 좋은 성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휴스턴 아울로즈는 역시 생각이 그냥 일정하네요. 솔저가 한 2층 구간도 있고 좀 돌아다닐 만한 구간이 있으면 수비에서는 솔저 쓰고 공격에는 둠피스 가면 되잖아요. 네. 블라스에 둠피 가는데 뭐 못 들을 게 없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팀이니까요. 솔트 대 솜트로부터 싸우겠다라는 생각인데 힐러 면에서도 지금은 차이가 나서 물론 속도전에서는 솔트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 솜트가 네.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조화 차이도 이건 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는 길에 나선 로켓 세게 한 대 맞은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엑지 선수가 단테 선수보다 캐리를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앞라인부터 그냥 두드려서 밀어내겠다라는 생각. 하지만 케어. 오 살벌한데요. 자 여기서 뛸 수 있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 쪽이고 휴스턴은 일단 한번 버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후방 라인을 솔저한테 맡겨놓고 그렇죠. 상대방 밀어냈습니다. 자 그럼 측면 맥포 매트릭스 관리 너무 좋아. 힐팩 못 먹게요. 야 이거 케어 계속 해주다 보니까 역행 네. 빠지고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와 거기서 서로 간에 위치 대결 맥포 네 시간 많이 끌어주고 있고 따라다니면서 펄스 준비 오 굉장히 빨리 찼어요. 계속 암라 아 블라세 그러니까 맥코가 아니 트레이서 너무 잘 막아요. 붙었어요. 오 성공. 야 야 이거 엑지가 후방라인 그래도 잘 흔들어서 결국 맥코가 뒤만 보다가 네네 오 그러나 하지만 들어가서. 이때 아, 오히려 어우 엑지 다른 쪽에서 밀렸어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한 카드 못 먹었죠? 네. 결국 윈디 대 윈디라 누가 누가 포커싱 더 빠르게 빠르게 해주냐는 차이인 건데 그렇죠. 에코가 동분서주 오호 엑지 선수는 상당히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긴 한데 네. 자,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자 어떤 식으로 좀 뚫어야 할지 좀 고민스러울 텐데요. 네 나노 윈스턴 그냥 던져 들어가면서 후방 라인 노리고 결국 초월 빼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 쪽이 8이고 휴스턴 입장에서는 그 포커싱만 잘 버텨내고 만약에 초월을 아낀다? 그러면 오히려 게임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쵸 상대방 이제 나노 버리가 들어옵니다. 초월 빼.. 어! 어! 아! 이거 초월 못 빼면? 이런 역초월 쓰면서 내려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자, 기다렸다가 네, 네. EMP 카운터로 써주게 돼도 충분하거든요. 힐벤 잘 들어왔고 힐벤! 응? 그러면서 1대1 교환! 힐벤이 잘 들어가서 무화과 원시의 분노를 켜지 못하고 잡혔는데 네네네 와! 블라세! 잘해요. 아! 복잡 갔다! 아구덩이 가다가 초월 근데 빠졌어요! 아! 라펠이 붙을까봐 그렇죠 같이 죽을까봐 지금 초월 누른 것 같은데 이러면 니코 선수가 EMP가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자 EMP 캐리가 좀 나와야 될 텐데요. 미트 다이브 깔끔하게 들어가겠다. 해킹 잘 들어왔고요. 네. 자 집게까지 캐면서 어떻게든 막겠다는 휴스턴. 자 니코 자 집게까지 빠지는 거 봤으니까 EMP만 잘 들어가면 그냥 끝낼 네. 수 있어요. 몇 명에게 들어가느냐 여기 대체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 상황 앞쪽에. 보면서 난전을 끼우면서 하지만 이게 다 따로따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좀 쓰기 애매하다는 근데 되게 애매해요. 자, 셋? 셋이면 나쁘지 않은데요. 포커싱이
안 돼요. 오히려 팔 체력이 오독집니다. 이게 너무 급해서 EFS 가려고 너무 주변 장만 보다가 네네네. 휴스턴 이미 포커싱을 다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반면에 휴스턴 입장에서 사실 이게 손브라 입장에서 나왔었는데 되게 막 이것저것 떨어져 있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군들의 위치에 있으면서 상대방 그러니까 무마와 단테를 해킹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거점 쪽에 뒷라인 다 맞추려고 그러다가 괜히 이미 날아갔어요. 와, 난전의 휴스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전까지는 아주 난전을 정신없게 네. 했다면 오늘 좋아요. 자, 서로 펄스 한번 봐야 돼요. 서로 네네. 펄스 타이밍. 이러면 엑지 팀의 희망입니다. 나노광화제 주고 한 번 더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나노광화제는 실수 있어서는 안 되는데 메코가 따라오니까 아, 또 도망가고 저 2층에 아, 솔저 만나고 싶은데! 절대 못 간다! 우리 뒷라인으로 못 가요. 너는 못 가! 이래서 옥저버가 중요한 거예요. 네. 예, 네, 이렇게 블라스 펄스 실패. 여기서 떨구면 떨군 다음에 펄스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자, 네, 그러나 우리 벤베스트가! 와! 우와! 1대1 교환. 자, 엑지 역행 빠졌고 단테도 포커싱 들어가서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한 명 메카 터졌어 리필. 네. 그래서 딱 와! 와! 진짜! 등에다가! 와, 등에 붙이고 들어왔고 이러면 좀 더 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냥 총을 쓰고 비벼보자. 이거 버텨보자라는 생각. 네, 네, 모두가 탔습니다. 블라스가 전술을 치고 자버리는 바람에 초월 타이밍에 이득을 못 봤어요. 아, 게다가 이 무마 선수가 궁을 못 켰어요. 네. 아, 이거는 진짜 마지막에 힙 선수의 캐리력과 엣지가 그렇죠. 좋은 반응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집요하게 노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았고요. 후방 라인에 들어가면서 펄스 붙여주는 것도 좋아서 혹 선수가 블라스에 재우면서 네. 초월 전술 중격 타이밍을 잘 버텨냈던 게 결국 1점을 가져오는 데는 일단 성공. 저 그리고 확실히 그 엑지 선수가 사나요 죽나요? 죽었네요. 어, 엑지 선수가 되게 안정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에임이 뭐 향하는 방향도 그렇고 얘기해도 좋네요. 그럴 수 있죠? 깊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었고 무마가 앞에 나와있다가 지금은 단일 해킹당해서 그냥 잡혔어요. 맞습니다. 자, 니코 선수 EMP를 좀 빠르게 채워진 그런 상황이라서 리스폰 꼬아주면서 공포의 우회전. 네. 자, 다리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휴스턴 입장에선 달려 들어야죠. 달려 들어와서 지금은 EMP를 빼게 만들고 싸움을 그냥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입장인 거고 비트 쓴다라고 했으면 그냥 자포까지 던지면서 한번 멈춰놔야 됩니다. 자, 단테 선수 오늘 물 올랐거든요. 어? 나노광화제 그냥 죽어 들어가는 건데 예. 비트도 킬력 두 개 다 썼습니다. 지금 네. 팔이 빠졌고요. 무마 선수 원시공도 쓰면서 비비죠. 네, 솔저 이격 시켜주고 오, 야, 오히려 우와. 내려가서 잡았어요 블라세. 야, 킬각을 만들어줬어요. 도망가면서 슈퍼솔저가 이런 것이다. 맨베스트! 살았고요. 저 완전 난전이에요. 한빈 선수 자폭 지금 따르던 벌써! 저도 안 들어갔고 잘 쫓아가죠. 오, 블라세. 야, 메커 안 죽어요. 어딜 와! 우리 팀의 방패 잭세가 있다. 그러니까 블라세가 와, 어그로. 시타케아스테 그렇게 무리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엄청 안정적이네. 위험하다 싶으면 걸음 하나 살려라 그냥 미친듯이 도망가면서 키워받으니까 런 전문 캐릭터거든요. 런 전문 런 전문 캐릭 맞잖아요. 아, 결국 시간 엄청 끌고 우와. 포커싱이 트레이서가 혼자 보니까 네네. 포커싱이 안 돼요 지금 파리 터널이. 그리고 파리는 계속해서 이 브리게트를 기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잭세 선수는 브리게트 아주 활용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트레이서가 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아, 자, 휴스턴이 순간적인 케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콜링이 엄청 좋아서 예예. 예. 이 EMP 중요한 아 블라세. 와, 이거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또 버텼어요. 오히려 불려 들어가서 선풍적 공격. 하나씩 끊습니다. 14초 날랐어요. 이거 메카 터지면 이거 거의 뭐 끝난 거거든요. 메코 단테 뭐 옆에 서가지고 같이 포싱하는 거 진짜 예술인데요. 아니 아군 케어가 또 끝났어요. 네. 킬을 해야 되는 킬이라고. 이점 못 가요. 이거 펄스 오지마 펄스. 네. 자,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비빕니까? EMP로 지금 재미를 본 것도 아니었었고 오지마 자폭 체력 관리. 그래도 아 나노가 쓰면서 버티기. 네. 나노강화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만 더 이상 버티기도 어려웠죠. 어림도 없을 휴스턴, 것 같습니다. 휴스턴 세네요. 휴스턴은 어떻게 이렇게 강해지는 걸까요? 어떻게 게 팀의 이런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 걸까요? 다른 팀들이 연구하고 싶어질 정도의 그런 분위기인데요. 행복어치.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오랜만이네. 블라스 선수가 와, 웃을 때 저런 얼굴이군요. 네. 네, 자,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휴스턴의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와,
이런 날이 있군요. 네. 오는군요. 역시 네.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그렇죠. 메타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온도 차이가 난다는 걸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워싱턴 그 오늘 홈 아니겠습니까? 네. 또 워싱턴의 이런 느낌을 좀 저희에게 아, 아 솔저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아 이제 드디어 솔저 아 올라간다. 솔저의 시대가 장점이 딱 드러났죠. 어 자리 잡고 프리딜하다가 어 울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맞아요. 팀원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등을 보면서 도망가는 영웅 중 1등이에요. 보통 왜냐? 네. 유한하잖아요. 그 아시겠지만 트레이에서 전멸 있어요. 트레이에서 전멸 세 번 쓸 수 있죠. 근데 솔저는요? 무한 달리기. 예, 무한이에요. 무한 달리기. 아, 그래서 슈퍼 솔저라고 얘기해 주신 거군요. 슈퍼 솔저죠. 숨이 차지 않아요. 숨이 차지 않아요. 영원히 숨이 차지 않아요. 보통 많은 그 분들이 트레이에서 딱 울면 생치장을 딱 받고 예. 그냥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생치장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예. 시간 끌리는 거라. 예. 하지만 블라세는 트레이에서는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누가 날 쏜다? 일단 뛰어서 어디로 뛰냐? 팀원 품으로. 메코와 그리고 잭스에게 이게 그냥 도망갑니다. 아군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에서 네. 이게 바로 안정감이고 이게 팀인가? 근데 또 워낙 화면 전환도 빠르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라 예, 예. 도망가면서 순간적으로 나선 로켓 사서 또 한 명 잡고 도망가서 살아남고 그리고 또 역시나 메코 케어가 미쳤어요. 어, 오늘 진짜 잘했네요. 네. 왜냐면 엑지 선수가 끊임없이 노렸는데 2층 그 난간에 아직 계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주면서 시간도 많이 끌어주고 예, 그걸 잡으려고 막 전멸 쓰면서 가려고 하는데 부스터로 밀침해서 힐팩 못 먹게 하는 장면은 네. 대단했습니다. 이거 파리 입장에서는 아주 암담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다시 한번 솜트 파리도 근데 원래 엑지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히려 트레이서의 예리함이라든지 노림수 자체는 순성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브리게이트 꺼내줬네요. 서로 간에 트레이서의 캐리력을 억제하겠다는 그럼요. 생각 같습니다. 맞불이가 같이 나와줘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또 나왔습니다. 뭐죠? 블라스의 둠피스 또 나왔어요. 화가 났네요. 자 게임을 정리하러 네. 온다. 단일 해킹 1순위입니다. 그렇죠. 아 모두 다 그럴싸한 계획 있죠. 둠피스트의 로켓 주문 받기 전에는 원래 그럴싸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겁니다. 자 안쪽까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휴스턴 입장에서의 범이고요. 자 안쪽까지 바짝 들면서 오 니코 순간 방멸반 잡힐 뻔했어요. 자 위험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둠피스트 딜은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우마 선수를 일부러 순간적으로 포커싱. 와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CC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파리도 포커싱할 수 있어요. 예. FD 가서 이 판단 좋은데요 브리기텐. 네. 그리고 무리하게 X 선수가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포커싱하는 대상들만 같이 앞라인에서 노려주다 보니까 반대로 휴스턴도 힘이 좀 빠지기 시작을 하고요. 네. 자 그러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파리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마스톱. 둠피가 들어갈 수 있는 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마스톰 가자. 네. 해킹 시도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트레이서 퍼스 터졌고 잼베스트한테 맞은 것 같은데요? 네,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타리 치러 돌아왔는데 초월 뺐어요. 초월 잘 빠졌고요. 자, 초월 빼고 여기서 원시의 분노까지 회복이, 회복이! 아하! 오우. 바로 잘렸고 이게 사실 아군의 제네타까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위에 조화의 곳을 단 다음에 엑지가 계속 쫓아가더라고요. 좋은데요? 예, 좋은데 되게 잘하는데요? 네. 오히려 깔끔하게 이번에는 무리하는 장면들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 보고 후방라인 포커싱 그러니까 엑지 선수가 그런 것들을 매섭게 지금 잘 노려주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엑지 선수가 들어오니까 좀 안정감이 좀 달라진 느낌이 분명하게 있고 네. 픽에서 브리기트를 아 우리도 써야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맞부리가 나오니까 확실히 모마 선수도 지금 힘 잘 못 쓰고 한테도 잘 도망다니고요! EMP! 뒷라인 EMP, 자요? 킬러 두 명? 하지만 오 좋아요. 네, 힐러 두 명한테 깔끔하게 넣어놓고 나니까 평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은 좀 없어서 확실하게 나머지 정리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았고요. 아 소리 좋습니다. 해킹 터지고요. 이러면 시간 또 끌 수 있고 꽤 시간 많이 끌리는데요. 네. 근데 물론 파리가 약간의 궁을 좀 많이 투자하긴 했어요. 원시 분노의 집중까지 다 썼거든요. 하나만 더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무마? 어디까지? 아무래도 잘랐던 후방 라인을 같이 좀 잘라주려고 한 것 같은데. 어제 갇혔어요. 지금 여러분들 읽었자 마자 못 들었습니다. 원시의 분노! 와! 살아가겠다! 거점으로! 으아! 얘들아 들어와! 어그로! 와! 이게 어그로 짝인! 어그로 핑퐁! 3명 어그로 끌고! 와! 진영 바꾸기! 원시의 분노로 살아 돌아오고 이제 먹었어요. 한빈! 얘 가다 놓고! 예! 집벽 쥐고! 아까 전에 궁 많이 썼던 파리가 이번에 약간 손해를 볼 수 있는 장면! 야 이걸 무마가! 한빈이 자폭으로 진영 붕괴 한번 시도 실패! 와 이게 캐리가 되나요? 초월 빠졌어요 근데. 초월 빠지면 EMP 오구요! 자 그러면서 EMP의 니코 힐벤! 와! 무마 이제 캐리 가나요? 이걸 무마가 다 했어요. 어그로 한 3명 끌고 왔죠? 혼자 다 했어요? 그러니까 후방에 오던 그
총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견제하고 끊어주려고 네. 같이 있었는데 원시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엄청 많이 끌어가지고 이 정도 한 명의 어그로는요 뭔가 예전에 에이펙스 때 미로가 하는 네. 막 이런 것처럼 원시의 분노 키고 뛰어넘으면서 예. 얘들아 들어와 그렇죠 아니 한 명의 하드캐리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적잖아요 특히나 윈스턴이 네 완막당할 뻔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윈스턴이 혼자 들어가서 게임 아주 뒤엎어버렸습니다 네. 원시의 분노 한번 또 나루관가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다시 한번 공격적인 플레이가 됩니다! 자 이거 포커싱 포커싱! 흐름 넘어갑니다! 포커싱 좋아요 무마 원시분도 또 와요 그렇죠 자 무마 선수 오늘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정신 못 차리고 얻어맞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면 블라스 프리딩이고요 이야 이거 막 그냥 내가 바로 윈선 그 자체 아니 무마가 뛰면 거기에 단테가 있거나 블라스가 있어요 무조건. 맞아요 그러면서 같이 킬각을 만들고 그 진영을 아예 붕괴시키는 이러한 모습에 파리터널이 급격하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뱀베스 자요. 시가 많이 끌고 이미 단테 무마는 또 포커싱 준비 완료! 어그로 끝판왕 이러면서 다시 한번 군키고 이겨! 원시분도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진영 붕괴! 여기서 누구 하나 떨어집니다. 누구! 와, 펄스! 그 와중에 단테 펄스! 왜냐면 집중이 무마에게 되니까요. 네, 뱀베스도 원시분도 쓰고 들어가긴 하면 되고 떨어지고 EMP가 들어가도 포커싱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거 딜리브 쪽이에요! 이건 뒤에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 휴스턴 압도적인 승리.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연패를 했었던 휴스턴이 2연승을 하면서 연패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연패만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팀이 될 그런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센스야 라는 걸 뭔가 보여주는 아니 게임은 센스라는 게 맞네요. 네. 단순하게 팀 한 반을 요구하면서 팀의 그런 개인 기량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맘대로 날뛸 수 있는 이런 상을 만들어주면서 무마 선수에 의해서 파리 이타노는 파괴당했습니다. 파리가 분명 A거 쪽에서 잘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순간에 공을 좀 많이 소모하면서 한턴을 내어주고 원시의 분노에서 시간이 많이 끌렸던 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속도을 챙겼어요. 계속 포커싱 당하고 잘 반해주고 블라스 프리딜 보여줬습니다. 그건 아예 게임을 박살냈죠. 혼자서 들어가서 이건 완전히 분위기 자체가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에서 윈스턴이 상대 진영에 들어가서 한 3명 어그로 끌어주고 살아서 온 다음에 진영 붕괴를 시키고 왜 같이 포커싱 안 구하러 가자니 또 애매하고 쟤네 다 못 와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네타가 집까지 네. 이것저것까지 가게 막아내고 그러니까 무마를 빨리 죽였으면 모르겠는데 원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고 Thanks, 이렇게 할 수 있는지 Thanks guys, I'm here with Blase from the Houston Outlaws and big win here against the Paris Eternal but I just wanted to hear from you know, pro players, somebody on the Outlaws what was it like preparing with Hero Pools this week? Did you guys plan some of your own strategies for yourself, or were you planning to go against like a game plan and just kind of counter-strat people? We definitely just planned our own like comps. Right now, I think what's really popular is the Soldier Tracer, especially. But we have other comps where, you know, if we want to go Doom, we can just swap mana, we can go Doom. Just based on feel, really. Like, when you play like erratic metas like this, where, you know, you could play a lot of different comps, you just really play by feel what you want to play. And I guess backing off of that, how do you feel that hero pools will benefit the Outlaws moving forward? I think it's like just really beneficial that there's not like one set meta right now, and we like to just play a lot of different comps, so I think it's really beneficial. And then now you guys have a little bit of a break. A lot of other teams don't really get this much time, but you guys won't have another match until week 9 back here in DC. What do you feel like is the biggest thing the Outlaws need to improve on from now till then? Just keeping our consistency from like right now, you know, like we're playing really well. We've been performing really well like lately. So just staying consistent, keep grinding, stay fresh. So, yeah, stay fresh. I mean, you got a few weeks off, so no problem doing that. But congrats to Blase and the Houston Outlaws on the big win today. Let's go back to Jake and ZP. 네, 뭐 중간중간에 픽은 좀 감으로 좀 했었다. 네. 네, 본인들의 뭐 본능적인 감 같은 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때 예. 이거 쓰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좀 보이고 참 신기하네요. 야, 사실 완막당할 뻔한 그 위기를 또 탈출하는 것도 대단했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제나타를 쫓아다니면서 네. 자, 상대방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아주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렇게 선물까지 네. 주는 아주 예쁜 모습 나오고 있는데 참 신기하네요. 사실 그 휴스턴 하면 이번 시즌 거의 뭐 전패 느낌의 팀? 뭐 다른 맛집이다. 팀들에게 완전히 핵꿀 맛집 네 예, 그 지나가는 모두에게 승리를 퍼부어줄 것 같은 이런 뭐 정이 넘치는 그런 팀으로 전락할 뻔했었는데 네. 아예 달라졌고요 플레이오브 더 매치에서는 단테 선수가 뭐 받을만 했어요 사실 무마 선수가 받아도 됐고 맥코가 받아도 됐고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전체적인 활약도가 엄청 뛰어났었기 때문에 이런 핫킬의 점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EMP도 캔슬이었어요 심지어 아니 감동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네.
참 그리고 신기합니다. 포커싱을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무마 선수가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먼저 앞에 가 있는데 거기에는 언제나 단테와 블라세가 함께 했어요. 이거 보세요. 야. 와. 평균치 25.3킬에 3.6데스. 이건 뭐 막타도 10이 넘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던 단테입니다. 사실 트레이서는 적당하게 딜 넣어주다가 상대방 체력 적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그냥 한탄창 쓰고 잘 네. 빠지는 게 또 중요한데 거기다 솔로킬이 2밖에 안 되죠. 그렇다는 네. 얘기는 팀원들과 합을 맞춘 플레이가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상당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5연패 이후에 2연승 갑자기 2연승 3대1 한 다음에 3대1도 약간 좀 시시하다. 안 되겠다 이거 3대0 가자. 네. 이게 놀라운 일인 게요 4월 4일에 또 붙네요. 파리랑 바로 이어서 다음 경기가 네. 지금 보시면 이 팀이 대단한 팀이에요. 패무패무 승승패라는 앞으로 유례없을 만한 경기를 만들어내면서 네. 아 정말 세상의 끝 엔딩이 아름답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고 맞아요. 그리고 패승패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강해진 것 같아요.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우리가 놔야 될 건 뭐고 취해야 될 건 뭐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던 후레 코치가 맞아요. 메이를 우리는 접자. 네. 야, 메이가 좋다더라. 근데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걸 하기보다는 우리의 특성을 좀 강화시키자. 잘하는 거 하자. 자, 그 선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팀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경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워싱턴의 홈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준비된 마지막 보스턴과 예 오늘 준비된 보스턴과 워싱턴의 마지막 경기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함께합니다.